토끼를 상자를 반 바퀴 돌려주면 놀랍게도 토끼가 원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마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왜요? 예, 왜요? 표정들이 좀 안 좋으신데. 아, 돌려보라고요? 아, 왜 의심하시는 건가? 아, 뭐 앞면에 흰색, 뒷면에 검은색 이렇게 생각을, 그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좀 돌려서 확인을 시켜드려야겠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돌렸다! 예! 아이고, 어지러워! 아, 장난입니다. 반대로 돌려야겠죠? 반대로! 아, 이게 4년 전만 해도 상당히 웃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잘 알겠습니다. 아, 하지만 마술을 보실 때는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박원장의 매직 클리닉, 치과의사 매직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되짚어보는 이주일의 이주일 만평. 일단 한번 들어보시려니깐요. 왜 딱딱 못 마시냐. 자, 먼저 정치면 보시겠습니다. 폴리틱스. 맞는 얘기야, 폴리틱스. 대선 경쟁에 민생은 실종, 낮잠 자는 민생 법안. 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요, 이 정치권이 전부 선거에만 신경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는요, 있으나 마나요, 유명무실이에요. 지금 국회에 산적되어 있는 이 민생 법안이요, 3천 건이 넘습니다. 3천 건이. 그냥 쌈질하느라고 그냥 미루고 미루다가 욕을 하도 퍼먹으니까 그냥 이제 와서 그냥 중요한 거 몇 개 처리하겠다고 그냥 난리 법석도 따는데요. 이 쌈질비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가관이에요. 여당은 여당끼리 너 어디에 기어나가냐. 내가 나가는데 네가 뭐 했냐. 내가 나간다. 그럼 또 야당은 야당끼리 너 뭐 캥기는 거 있지. 나만 캥기냐 넌 안 캥기냐. 이러고 싸우고 또 여당하고 또 야당하고 또 싸우고. 이게 삼파전이에요. 삼파전. 이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 민생법안이 푹 퍼자 그냥 퍼자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그냥 국회를 그냥 아예 그냥 리모델링 국회를 바꿔버려요. 뭘 바꾸냐? 여의도 국회 못해. 신장개혁, 법안 숙박 전문, 장기 투숙 환영. 그냥 아예 모텔로 만들어 버려요. 그냥 법안 들어가면 그냥 푹 자라고. 이 법안이라는 놈이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깨질 않아. 한번 들어가면 장기 투숙이야. 주인이 깨워주질 않아요. 주인이 쌈질한다고 모닝콜을 안 해줘. 모닝콜을. 여기에 들어오시는 국회의원 양반들 있잖아요. 그 차 난방판 뒤에 다 가려줘야 돼요. 나 뜨거운 짓 하니까. 예? 아이고 정말. 응? 다 경제면 보시겠습니다. 은행 대출 상담만 받아도 신용등급 떨어져. 대출 길 막힌다. 요즘에 그 악덕 사채들 때문에 참 골치 아픈데 그 은행도 만만치 않더만. 그 은행에 돈 빌리라고 대출 상담 받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대출 상담 한 서너 번 받잖아요. 신용등급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요, 거의 신용불량 수준이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대출 상담만 받는 건데 이 은행들이요, 이 서민들 알기를 무슨 장기판에 졸로 알아요. 무슨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돈 절대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돈 못 빌려가지고 은행 딱 나오면 노래소리가 들리잖아요. 모이자 일로와 이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사채 쓰는 거예요. 정말. 근데 또 은행 핑계는 아주 또 골 때리지만요. 아니, 대출 상담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돈 떼일 확률이 많다. 이게 무슨 개벽다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 상담하는 거하고 돈 떼먹는 거가 뭔 관계가 있는데? 아, 물어도 못 보나? 아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식당에 가서 아줌마한테 아줌마 이거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세 번 물어보면 주인한테 쫓겨나겠네? 밥값 떼인다고. 진짜 안 그래? 아, 이런 식으로 은행 논리를 따지자면요, 이렇게 되니 앞으로 이렇게 되지. 맞선 세 번 보면 결혼 신청 불량자 등록, 3년간 결혼 금지.
낯선 세부분은 이혼할 확률이 없다고 해가지고 결혼 금지시키는 거랑 뭐가 달라? 그리고 여기 커플들 많잖아요. 여기도 커플이고 다 커플. 커플들 그냥 서로 죽고 못 살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자기 나 좋아? 자기 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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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만 물어보면 연애 불량자야. 연애 불량자라고 3년 동안 연애 금지야. 은행이 어떤 데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 어려울 때 IMF 때 은행 휘청휘청 될 때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세워놨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제 와서 딴 소리야? 어? 아니 그 돈 많은 그 부잣집한테는 굽실굽실 되면서 그냥 서민들한테는 그냥 문 밖으로 내치냐? 어? 아유 야 정말 어? 정말 두문불출이고 억하심정이고 그냥 에이 정말 오만 가지 그냥 확 그냥 깔고 있어 그냥. 다 살면 보시겠습니다. 반 안 되는 주한미군 기지 오염심가 기름에 중금속 범벅. 요즘에 그 주한미군기지가 우리나라로 반환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보니까요. 그냥 기름에 중금속에 그냥 쪄들었어요. 쪄들었어. 그 조사단이 가가지고 땅을 타보니까 석유가 콸콸 나와요. 무슨 유전 터졌는 줄 알았대요. 아니, 아이고 자, 나는 그 기름값이 왜 이렇게 올랐나 했더니 기름을 거기다 죄박아 놨더만. 그래서 기름값이 오르는 거예요. 아니, 그 미군기지가 이렇게 오염이 되니까 그 옛날에 그 괴물이란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괴물이 오염돼가지고 생긴 괴물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괴물이란 영화 한 수십 편 찍어도 돼요. 미군 기지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는데. 아니 뭐 영화만 찍나? 방송 프로그램도 생기죠. 이런 프로그램 생겨요. 이런 프로그램. 자 아시죠? 전국 괴물잖아! 안녕하세요. 전국 괴물잖아 사회를 맡은 곰팽이 이지길입니다. 지가 오늘 찾아온 이곳은 저 벙커시 오염의 원천지 송탄 미군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니야. 가만 보면요. 미군 기지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떼돈벌을 일이 생겼네. 아니, 아, 우리가 한미천 잡을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한국 전 국토 미군 기지를 빌려줘. 한국도 이제는 산유국. 그냥 다 빌려주면 땅 파면 그냥 기름이 팍팍 나오는데 기름 마음대로 써요 그냥. 기름대로 마음대로 쓰고 수출하고 그냥 공짜로 막 써. 없으면 미군이 또 다 채워줄 텐데. 예, 정말 미군 정말 여러분 어? 우리나라 땅입니다. 빌린 땅 아니야. 빌린 땅을 왜 니네 마음대로 정말 니네 집 안방이면 그렇게 더럽게 쓰냐? 깔고 있어. 야기다이다! 이질이 바라본 오늘의 서민들 내모는 은행들 오염 범벅 미군기지 양심은 모텔에서 낮잠 자냐? 알고 있어요. 내 이름은 석호피그. 석호피보다 내가 잘생겼다. 이 감옥은 누구든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솔로 감옥이다. 이 솔로 감옥에 내가 들어온 지 내가 20살이니까 몇 년 다 솔로로 사랑 못 받고 혼자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팍상 늙은 거란 말이야. 어? 우리 솔로들 이렇게 얼굴뿐만이 아니라 휴대폰만 봐도 바로 티가 나게 돼 있다. 일단 휴대폰 통화 목록을 딱 보면 엄마, 아빠, 고객센터 이거 세, 어? 이게 다란 말이야. 어?